오늘은 지난주에 실전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할수 있는지, 어떻게 요령으로 쓸수 있는지, 아니면 다른 파트 연주자들이랑 이제 합주를 하게 됐을 때를 가정을 할게요. 저는 이제 MR로 오늘 대체를 할 텐데, 뭐 이런 패턴이 있잖아요. 패턴으로 크게 이제 한네 가지 정도. 저 같은 경우에는 필인을 하고 나서 이 1E에 오는 이 고스노트를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. 필인을 하고 나면은 첫 박부터 계속 하이햇을 지금 원핸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 좀 바쁘죠. 자, 이렇게 바로 오기가 수월하지가 않습니다. 물론 요거를 바로 오게 하고 끊어지지 않게 연습하는 게 연습의 어떤 목적이기도 한데, 여기에 심벌이 왔을 때 치는 거는 엄청 어렵진 않아요. 근데 요쪽 심벌이 오고 나면은 오는데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요거 좀 바쁘죠. 만약에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좀 바쁘잖아요. 그래서 요렇게 칠때두 번째 고스트노트가 아주 유용하게 활용이 됩니다. 혹시 보셨어요? 필인한 다음에 오른손이 살짝 생략이 돼도 이게 동시에 나오지 않아도 이렇게 이어가기가 아주 수월하다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제가 N에다 치는 게 있어요. 원이 N 아 원이 N 아, 여기 나오는 거 있죠? 원이 원이 자,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라이드로 넘어갔을 때 가끔 제 영상 중에도 그런 게 아마 있을 거예요. 여기를 왼손으로 하이햇을 살짝 오픈해 줄때 씁니다.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다. 그리고 필인을 하고 나서 아까 1E에 있는 것을 고스트노트로 쓰면은 좀 끊어지지 않는 그루브가 좀더 풍성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얘도 쓸수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자, 요런 애들이죠.